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공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쭉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서 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5페이지 보시면 제4절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파트 작년도에 한 문제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이 조직이 계속 등장을 하기에 이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 이 정도는 미리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자 하는데 25페이지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돼 있죠. 또한장 넘어가서 보시면 26페이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17개 시도인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잖아요. 이 지역을 지방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시도도시기구네, 시군구도시기구위원회, 이걸 지방이라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이 다시 앞으로 가셔서 25페이지 보면 중앙도시기구위원회 해서 가로 1번 보시죠.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해가지고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갖다 줄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번, 광역도시계획, 뭐 도시군계 등. 그 다음 밑줄 딱 꺼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에 근거하여 공익 실현차 우리의 토지에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규제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규제를 받는 토지 소유자들은 그 사건 행사를 할때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 남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이 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가로 2번 어떻게 구성되냐? 그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죠. 이 조직의 위원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 즉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그 도시계획과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과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공무원을 합니다. 또 토지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겠습니까? 예컨대 도시계획과 교수님들, 이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그 도시계획과 교수님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모셔 위촉이라 하고요. 그 국토교통부 내에 공무원의 직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뭐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그 위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모신다. 있죠. 그 내에 국토교통부대에 있는 공무원을 그 위원으로 발령을 낸다. 이걸 임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위원을 뽑아가지고 이 중앙도시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도시계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참고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둘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엇이라 하는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근거한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 거쳐한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쫙 지켜야 돼야 돼요. 이 정도는 꼭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시험금으로서는. 나머지는 참고용입니다. 딱 하나. 25페이지에서 알아둘 것. 딱 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 행사할 때는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조직의 심의를 받는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딱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26회로 넘어가셔서 그 2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바로 위에 보면 4번 의결정족수가 있잖아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연다.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만 받으셔요. 참고로만 해 두셔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심의사항이 있게 되면 이렇게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심의권을 의결해서 통과시키구나. 이렇게. 자, 이것은 이해를 더하여서 보았던 것이고 시험에 안 나온다. 자, 26페이지 2번 지방도시계위원회.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지방도시계위원회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시도에 가보면 시도청 있죠. 또 시군구에 가면 시청, 군청, 구청 있잖아요. 거기에 장들이 있죠. 시도사라든가 시장우수 구청장 이런 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들의 권한을 역시 심의에 나가도록 하고 그 장들 뭐 시도사라든가 시장우수 구청장 다 선출직인데요. 그 자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4년 동안 법의 근간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쪽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또 자기가 행사하게 되는 권한 그 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인 위원들을 뽑아서 이 도시계획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여서. 그래서 시도청에는 시도사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고자 시도 도시계획을 꼭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는 시장수 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해서 시군구 도시계획을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직을 묶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셔요. 자, 그러면 가로 1번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뭐냐? 다음 각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심의 동그라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 동그라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을 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두는가? 제가 입고하면 줄 거예요. 1. 박스 안에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밑에 줄 심의 이 정도만 딱 받으세요. 그래서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 도시군을 둔다. 또 3번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하고자 자문 동그라미 자문을 구하면 그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거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건너뛰어서 시, 군 또는 구에 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도시 군가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 동안 함치고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 동안 함칩니다.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또는 구에 각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 자문과 심의. 그래, 심과 자문. 그래, 1번에 끝을 보면 1번에 셋째 줄 박스 안에 들어가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심의 또 남으셔요. 심의를 하는 기구구나.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 또 남으셔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중앙하고 지방. 지방은 시, 도, 시, 군, 구에 두고 있으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으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 왜 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고자 두고 있는가? 국토교통부 내의 장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게 해서 두고 있다. 그리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사의 권한. 시도사의 권한을 심의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들의 자문에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하고 이 자들의 그 자문에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시험공으로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여러 가지 권한 행사 시 지방도시는 심의가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시도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앙도시는 심의가 된다 그럼 틀린다는 걸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짝지를 잘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7페이지는 통과하고 28페이지도 통과하고 그래 29, 30페이지, 31페이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게 없고 쭉 넘어가셔서 32페이지 지방자치법 해가지고 거기 보면 참고로 보시면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가 있다. 그런 시를 특례시라 해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있구나. 그래 이 네 개의 도시 있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이상인데 아직 광역시로 승격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도시를 편의상 특례시, 용인 특례시, 그 다음에 수원시 특례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 쓰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참고 지방자치법에서 제2조 지방자치단체 종류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죠.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이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니까 서로 급이 다르다는 것 참고하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쭉 넘어가시면은 35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행정저지도 나오는데 이거 기초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공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 그런 자료가 되니까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35페이지 보면 이 행정저지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관계 행정중앙기관장들이 쫙 나와 있죠. 그 장관이 17명이 계신데 그중에 우리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 장관, 세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체크 보시고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자, 그 정도만 좀 장관들을 눈으로 좀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자들이 우리 공법에 나오는 장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장관들,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 이 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그 권한 행사를 하게 되는 건과 관련해서 어떤 환경 분야의 건이 관련된다. 그러면 미리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국방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미리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돼요. 그래, 이때 또 교육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부서의 장관과 협의한다. 이걸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용어의 뜻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장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죠. 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17개 시도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 장이 시도사 되는 것이고요. 그래, 특별시장, 특별시장 하면 서울특별시장 한 명 있다, 이렇게 하시고, 광역시장 하면 여섯 명 있는데, 인천광역시장,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광역시장 여섯 명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은 한 명 있다, 이렇게 있죠? 특별자치시장은 어디냐? 세종이다, 이거. 특별자치도사 어디냐? 제주도다, 이렇게. 제주 특별자치도사 한 명 있죠. 도사는 육지에 있는 팔도 도사 말하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 팔도 도사 만다. 이네들 다 묶어서 급이 같은데 이네들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이 광역자치단체장을 가볍게 약자로 처리할 때는 시도사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시군으로 말하는데 그 장은 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특별시장 밑에 또 광역시장 밑에 서울특별시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25명의 자치구청장이 있는 것이고요. 광역시에도 자치구청장이 대부분인데 광역시 안에는 때로는 자치군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강화군수,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수,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수, 그리고 저 울산광역시의 울진군수 이와 같이 광역시 안에는 자치군의 군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거 아시고 그래요. 다만 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의 서귀포시가 있는데 이건 자치권이 없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두고 있는 행정시에 불과해요. 그래 제주시장이라든가 서귀포시장은 자치권이 없기에 자치적으로 그 제주시민, 서귀포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사가 도민에 의하여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그 제주특별자치도사가 임명을 시키는 임명직에 불과하는 행정시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을 하면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포함되지 않아요. 거기는 기초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에도 기초자치권이 쉬운 거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8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8도 안에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이 있죠. 시의 대장을 시장, 군의 대장을 군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 이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대장들을 시장, 군수, 자치구 총장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제 이 팔도대에 기초자치단체 시가 있고, 예컨대 수원시가 있다, 뭐 용인시가 있다, 고양시가 있다, 창원시가 있다, 그리고 뭐 저 팔도 안에 저기 천안시가 있다, 그 다음에 청주시가 있다, 뭐 전주시가 있다, 이런 시에는요 인구 50만 이상이 그런 좀 큰 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시는 대도시라고 칭합니다. 대도시의 시장이 되고요, 그 장들을. 이 대도시에는 행정 편의적으로 자축을 둘 수가 있어요. 행정 자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 예컨대 수원시가 대도시거든요. 수원시에 팔달구 뭐 건성구가 있다. 이게 다 행정 편의적으로 두고 있는 행정구라 해요. 이런 행정구의 구청장은 구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게 아니고 바로 수원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임명을 하게 되는 임명제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구청장 하면 그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구 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치구청장은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는 좀 이해해 두시고요. 36페이지. 36페이지에서 딱 알아둘 것은 딱 두 개만. 수도권 뜻하고 이 수도권은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편제가 되어 있구나. 세 개의 권역. 그래, 이 수도권의 한정에서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을 특별법이라는데 그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 뜻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아십시오. 이걸 수도권 합니다. 이 수도권은 세 개 권역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 세 개. 세 개 권역 이름이 뭐냐? 인구 산업이 과밀화되어 있는 곳.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해서 과밀 억제권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바로 그 지역을 개발 통해서 좀 성장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성장관리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상류 인근 지역 개발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있는 권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보호적 권역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권역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어디에만 지금 지정되어 있는가? 수도권 안에만 있다. 그래, 그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권은 여기다. 성장관리권은 여기다, 자연보존은 여기다라고 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요. 다만 이것만 딱 이해해 두실 거,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이 있다더라, 이렇게 세 가지 권역이 뭔가, 이름이 뭔가,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 권역이 있다더라, 이 정도만 딱 이해해 두시고 다른 것은 볼 필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8페이지 보면 지도로서 수도권 권역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죠. 가운데 블럭은 과밀 억제권이구나.
그리고 위아래는 성장 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구나. 오른쪽에 팔당댐이 흐르는 인근지역은 개발되도록 못하도록 해서 자연 보존으로 묶여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권역 중 어디가 땅값이 가장 비쌀까요? 과음 역전역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 관리 권역. 마지막에 자연 보존이다. 이 정도만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법 규범 체계도 해가지고, 자, 이것도 기초과정 속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볍게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보면 대한민국 법 규범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법이자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헌법에 규정한 내용을 이임받아서, 헌법에서 이임을 시켜놓고 있기에 이임받아서 바로 정하게 되는 것이 법률이죠. 그리고 이 헌법 법률에서 임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바로 정하게 되는 것들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헌법에 입각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하고 행정각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행정입법화 해가지고 법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헌법에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대통령이 명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대통령령, 총리가 했다면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 아까 17명 장관이 있었는데 장관이 명령을 발하면 행정부령이 되겠습니다. 행정각부 장관이 명령을 발할 수 있어 그걸 부령이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면 국토교통부령, 환경부 장관이 발하면 환경부령, 이렇게 부령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 명령을 하는데요. 이런 명령이라도 그 급에 따라서 상위법이 되고 하위법이 되겠죠. 대통령이 발한 대통령하고 대통령령하고 그 다음에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그 부령하고 뭐가 더 상위법이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더 높으니까 대통령령이 더 상위법이 되고 그리고 장관들이 발하는 부령은 하위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이라든가 법률에서 임해서 임받아서 정하게 되는 하위 규범으로서 조례하고 규칙이 있는데 이 조례는 지방에서 만든 규범이죠. 죄송합니다. 그래 지방에서 만든 조례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 조례의 규범은 그 지방에서만 한정적으로 효율을 미치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 것은 법률하고 명령하고 조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명령하고 조례 위에 법률 있죠? 세 가지만. 법률하고 명령하고 조례. 그래 이 우리의 시험범위 들어가는 법이 여섯 개 범위 있죠.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있죠. 그런 법들이 있고요. 그 법의 내용을 바로 시행해 나간다. 그랬더니 또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을 발했다. 이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령을 역시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듭니다. 시행령 같은 말이에요. 그래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률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 있다. 뭐고 건축법이 있다. 법률이나 법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법률 법에서 임하거나 또 대통령에서 임한 내용을 행정각부 장관이 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부령한다고 했죠.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했다. 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면 국토교통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했다 그러면 농림 축산 식품부령. 자, 이런 것들
이 부령을 달리 뭐라고 하냐? 시행위치를 합니다. 시행위치. 자, 그리고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법령을 한다.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 우리 공법의 시험 범위는 여섯 개의 법률하고 그에 따른 명령인 바로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 한다고 그랬죠? 여섯 개의 법령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여섯 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개발 법령, 그 다음에 건축 법령, 뭐 농지 법령, 이렇게 여섯 개 법령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조례에서 정하고 내용은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니까 우리 전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부동산 이용할 때만 조례 내용까지 규제를 받으니까 그때만 좀 확인하면 될 겁니다. 시험공부로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다 자세히 써놨죠? 그 가운데 블록 보면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도 합니다라고 그 정도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 대통령령을 시행령을 합니다라고 써놨죠. 받으시고, 부령을 시행치를 한다. 이 정도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2장 광역계권 지정과 광역도시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